네, 오늘 요넥스 베스트 팀. 네, 오늘 덧센에서 요넥스 베스트 팀의 발대식이 있다고 합니다. 가서 한번 현장 방문 가시죠. 이게 발음이 안 되냐? 요넥스 베스트 팀. 베스트 팀. 예. 네. 와, 울산에서. 동이 보러 너무 세게 들어왔다. 네. 퐁 한 번, 퐁 한 번 해요, 퐁. 네, 퐁이요. 네. 동욱이 연예인 됐습니다, 여러분들. 울산에서 올라왔습니다. 야. 제가 인터뷰 드릴까? 인터뷰 돼요, 인터뷰 돼요. 잠깐. 네. 네. 네, 어디 사는 누구인지, 왜 올라왔는지. 예. 저는 울산 사는 한승빈이라고 합니다. 예. 네. 한승빈님? 네. 예. 네. 왜 왔죠, 여기? 아, 배드민턴을 제가 좋아하고 하니까. 네. 네. 좋은 기회가 생겨가지고. 네. 되게 유명하신 분도 많이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변두리님. 네. 보러 왔죠. 아, 동욱이라고 올까? 그러는데. 다 보러 왔어요. 아, 다 보러 왔어요. 네, 다 보러 왔어요. 동욱이 실제로 보니까 어떤가요? 비주얼이. 진짜 잘생긴 거. 정가요, 이렇게 동욱인가요? 김동욱 코치님이 좀 더 잘생긴 거. 그래요? 네. 솔직하네요. 네. 뭐지? 시발 팀가요? 예. 네. 아, 예. 네. 울산에서 올라왔죠? 네. 울산에서 아, 대단합니다. 지금 만약에 타고 수락 안 했나요? 준영이도 한번 인사드려야지. 팬들 또 좋아해 주시는데. 네. 이번에 1차 대항하고 남양주 시합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 그래도 제가 울산에 내려갔는데 이번에 베스트팀 발대식 때문에 올라왔는데, 그래서 이 기회에 얼굴 보게 돼서 너무 좋고, 이제 설인데 나이 한 살 더 드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울산에 있죠? 네. 네, 울산에 있는데 오늘 행사 때문에 올라왔습니다. 몇 시에 왔죠? 몇 시부터? 2시에 네. 2시에 출발해서 네. 6시 반에 도착. 새벽 2시에 출발해서 8시 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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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영이 보니까 미남됐어, 더 보니까. 네. 네. 울산 물이 좋나 봐. 예. 네. 좋나요? 비결이 엄마의 밥인 것 같습니다. 아, 엄마의 밥상. 네. 예. 네. 있습니다. 우리 이거 찍어주면 안 돼요? 아, 나 괜찮아. 안 먹어도 돼. 커피. 이거 먹을래? 이거요. 카메라 앞에서는 이게 누구 챙겨주고 이런 모습 많이 담. 네. 캐디 좀 먹을래? 네. 이게 베스트 좀 먹을래? 베스트인가요? 예. 젤리 먹을래? 네. 이게 챙기지를 좀 잘합니다. 카메라 앞에서. 근데 진짜 저게 있으시네. 진짜 유닉스 맛이에요, 진짜로. 실제 유닉스 좋아해요. 그러니까 빨간색도 맛있어.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야, 이거. 야, 내가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거. 그러니까. 제가 밥이라도 한번 살게요. 아, 다 뻥이에요, 할로. 안 사요, 혹시. 할로. 야, 동영이 어떻게? 응? 인터뷰. 할 수 있어요? 해야지. 너 글로 빨아차려 해야지. 너는 글로 적어놓고 그 달달 외워. 파워쿠션 65Z 밴 이번에 화이트 컬러로 새로 출시된 거. 근데 이번에 컬러가 너무 예쁘고 나서 저희 선수들은 다 이 신발 신기로 했습니다. 이 신발 많이 착용해 주세요. 최근에 나온 거예요? 올해 신상이죠. 신상. 네, 올해 신상인데 색깔이 올 화이트라서 옛날에 65주년 행사했을 때 신발 느낌이랑 비슷해서 너무 예쁜 것 같고. 그리고 나 파워쿠션 65ZM 여기 적혀 있거든. 확대해서 찍었어.
그리고 이번에 베스트 팀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피칸 라켓이 나노플레어 넥스테이지라는 새로 출시된 라켓인데요. 제가 작년에 쓰던 나노플레어 5랑 비슷한 나노플레어 555랑 비슷한 라켓이라서 라켓 디자인 자체가 너무 이쁘고 일단 이 빵이 커요. 딱 느낌이 봐도 빵이 커요. 일반 다른 라켓보다 옆으로 빵이 좀 커서 초보자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고. 가볍나요? 네, 가벼워요. 가볍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이 샤프트에 저는 낭창함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X7보다는 낭창함이 조금 덜한 느낌은 있고 네. 그래도 막 적당한 낭창함? 일단 빵 크기가 너무 마음에 드네요. 빵 크기가 제가 공을 잘 못 맞춰가지고 빵이 좀 커야 되거든요. 일단은 공이 잘 맞을 것 같아요. 되게 앞으로 베스트 팀 활동에 전반적으로 라켓은 나노플레어 넥스테이지가 될 것 같고 신발은 유고제트 화이트 버전으로 이게 화이트로 좀 컬러 셋을 맞춰서 많이 뛸 것 같아요. 선한 느낌? 네, 선한, 네. 선한 느낌? 이미지 관리 잘하네요. 아, 예, 무슨 소리예요. 그런 것보다 일단 흰색 흰색으로 깔맞춤하면 이쁘잖아. 네. 깔맞춤하면 이쁘니까 요즘 배드민턴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계속 치고 계셨던 분들도 패션에 있어서는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디자인 설명 한번 해주세요. 디자인은 저희가 보통 봐왔던 항상 유고제트 디자인이고 제일 이뻐요. 유고제트 위창은 고무창으로 잘 되어있네요. 네. 그리고 이게 또 발볼이 넓어서 선수들이 가장 애용하는 신발 중에 하나 유고제트 이 신발. 일단 빵이 크니까 마음이 편해. 일단 빵이 커가지고 미스 날 확률이 좀 적네. 푸싱 좀 때려줘. 오. 빵 자체가 공이 좀 큰 느낌이 드는데? 아까 700이랑도 재봤는데 빵이 옆으로 조금 미세하게 크더라고. 커트 맨 것 때문일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 때문에 좀 괜찮은 느낌이 드는데 클리어 좀 쳐보죠. 네. 같아? 일반 라켓보다는 약간 빳빳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치, 좀 빳빳하지? 네, 빳빳한 느낌이 많이 들고 뒷사각하기 굉장히 괜찮은 라켓일 것 같아. 뒤에 볼 때리거나 공격하기에는 괜찮은 라켓인 것 같아. 전반적인 촉감 한번 해주세요. 라켓 이 샤프트가 생각보다 낭창거리진 않아서 좀 직관적이고 공 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컨트롤하기 좀 더 편한? 일단 그리고 느낌 자체가 옆으로 넓더라고요. 그래서 재봤는데 아까 700보다 조금 넓게 나오더라고요. 라켓 색깔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커트라. 그래서 일단 라켓이 이쁘고 생각보다 무겁지 않아서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일단 이뻐야 쓰거든요. 이쁜데 쓰기 부담스럽지 않아서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이쁜데 무겁고 그러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또 헤드라이트여가지고 초보자분들 쓰기에도 부담스럽지 않고 라켓도 이뻐서 좋다. 부담스럽지 않은 이쁜 라켓이다. 바로 총평을 지을 수 있겠네요.